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수홍의 걱정 없는 인생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걱정 없는 노인이 살았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걱정이라곤 없어서 무수홍이라 불렀다. 그한테는 자식이 13이 있었다. 아들이 12에 딸이 하나,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를 모셔가려 하니 행복한 고민이었다. 12 아들은 서로 돌아가며 한 달씩 아버지를 봉양했다. 윤달이면 딸이 아버지를 모셔가서 보살폈다. 어느 집을 가든 가는 곳마다 편안한 웃음이 넘쳤다. 무수홍에 대한 소문은 돌고 돌아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자기보다 더 걱정 없다는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대궐로 불러서 물으니 정말로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임금은 노인에게 오색찬란한 구슬을 선물로 주면서 다음에 다시 올 때 그 구슬을 꼭 가져오라 했다. 무수홍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올 때였다. 뱃사공이 그 구슬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더니 그만 실수로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물속 깊이 들어간 구슬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 임금이 일부러 그리하도록 시킨 것이었다. 무수홍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자 자식들이 다 모여 걱정하며 노인을 위로했다. 식구들이 모이자 며느리는 음식을 차리기 위해 물고기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오색빛깔 구슬이 튀어나왔다. 노인한테 가지고 와서 보이니 그게 바로 임금한테 받은 구슬이라 했다. 집안에는 다시 즐거운 웃음꽃이 피었다. 다시 무수홍을 불러들인 임금은 전에 선물한 구슬을 보자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품속에서 구슬을 꺼냈다. 임금이 깜짝 놀라며 그 구슬을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하자 무수홍이 웃으며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치며 탄복하는 것이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어쩔 수가 없군요. 과연 무수홍이십니다. 그려. 그렇게 임금한테까지 인정받은 무수홍은 남은 평생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